그냥 결혼할래요. 정말? 네. 아유, 천재 실력님 감사합니다. 아, 저기 형, 나도 좋고 형 결혼 바라지만 근데 한 번 만나고 어떻게 결정해? 할 만하니까 해. 이뻐? 무난한 얼굴이요. 아니, 무난한 얼굴 갖고 안 돼. 이세 생각해서. 이뻐봐야 인물 카페. 그래도 몇 번 더 만나고 최소한 한두 달은 더 만나보고. 아이고 또 초쳐 또 초쳐. 아니 누가 결혼한다면 돌아가면서 또 초쳐? 맏며느리 얼마나 중요해요. 맏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 있고. 너나 잘해 너나. 네 형의 순간적 충동으로 중요한 문제 결정할 성격이야?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오케이야? 자기 역할은 해낼 것 같아. 정확히 콕 집어서 어떤 역할? 여자로서 음식에 관심도 있고 웬만큼 하는 것 같고 센스 없지 않고 두루두루 평균은 돼. 평균 갖고 돼? 딱 이 여자다 싶어야지. 딱 이 여자다 싶단 얘기야. 한국말 못 알아들어? 할머니 남자를 몰라. 내가 왜 몰라? 너희 할아버지랑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왜 몰라? 너보다 잘 알아. 할아버지도 집안에 등 떠밀려 했다가 중간에서 할머니만 피 본 거 아니야. 아 내가 언제 피 봐? 무슨 피? 할머니야말로 한국말 못 알아들으셔?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눈 팔았다고. 할머니가 100% 마음에 들었으면 딴 여자 만날 이유가 전혀... 입에서 나오는 대로... 사실이잖아요. 그래! 나 못났어! 여자로서 매력 꽝이야! 그래서 시한 몇식이나 보고 살았어! 넌 올라가! 하여튼 그냥... 중요한 건 형 인생 정말 행복하길 바라야지.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해야지. 한번 만나고 와서 결혼하겠다는데. 걱정 마. 내 마음 내가 잘 알아. 이게 순리야. 순리라니 뭐니? 결혼이란 건 여기 계신 두 분처럼 눈에 뭐가 씌워서 해야 돼. 형 눈 지금 전혀 안 씌웠어. 완전 맑고 맑아. 티끌 하나 없이. 올라가! 아우가 돼서 어떻게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걸. 넌 빠져.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.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이라니까 그날 결혼 얘기하려고요. 형. 아, 형, 형, 형. 결정했고 하는 거야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성으로. 여보세요? 선지 잠깐 보려고 왔거든요. 전화가 꺼져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? 아니요. 들어와서 씻고 올라갔어요. 들어오세요. 아, 예. 자나 봐요. 문 잠겨 있어요. 12시 넘어야 자는데 보통. 피곤하대더니. 근데 문을 왜 잠가요? 혹시 몰라서 제가 문 잠그고 자라고 했어요. 사람 일 모르는데 도둑 들어올 줄도 몰라서. 아, 뭐 국수미실 거예요? 잠도 안 오고 만두 좀 하려고요. 만두요? 선지가 입이 깔깔한지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. 아, 걔가 입이 깔깔할 때도 있어요? 첫 직장 생활이라 좀 된가 봐요. 되다뇨? 고된 거요. 아, 근데 이 밤에 혼자 만두를요? 살살 하면 돼요. 만두 속은요? 속은 낮에 해놨고요. 반죽만 해드리고 갈게요. 아, 저 혼자 할 수 있는데. 한 1년을 소모 많이 쓰시면 안 되잖아요. 불편하시면. 아니요, 뭐가 불편해요. 내가 신은 아니지만 실연이라는 선물할게요.
견디고 행복에 겨운 인간 승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야야 바래다 주의지. 이 밤에? 애기야? 혼자 못 가? 선재 어머니 너무 재밌으셔, 그치? 네, 그런 모습 처음 봬요. 오늘 돌아가신 엄마 꿈꿨어. 어머, 그래요? 거의 꾼 적 없는데 근데 이상해. 뭐가요? 꿈 같지가 않고. 들어볼래? 아니 그러고 깼는데 꿈에서 했던 얘기를 우 팀장이랑 송 대리가 똑같이 하는 거야. 어, 정말요? 응. 어떻게 생각해? 정말 이상해요. 완전 생시 같은 느낌. 낮에 몇 시쯤 껐어요? 점심 먹고 출발했으니까 1시 40분경? 어머. 왜? 그때 아버님께 올해부터 어머님 제사 지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머님이 응답하신 거 아닐까요? 혼이 들으시고서? 아무래도. 지금도 우리 얘기 듣고 계시려나? 무서워? 아니요.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타일 얘기만 아니래도 그냥 꿔준 꿈이려니 할 텐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래?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. 어머님, 듣고 계세요? 뭐라고 좀 해봐요. 어머니, 저 토요일 저녁 결혼해요. 오늘 자고 이틀 남았어요. 꼭 참석하셔서 인사 받으세요. 지켜봐 주시고. 왜 웃어요? 달란이 때문에 선지 엄마. 선지 엄마 뭐요? 노래 부르는데 범범범범범범 너무 웃긴. 선지 엄마 왔어요? 어. 왜? 야야가 선지 오래려고 전화했는데 없어서 대신 왔어. 웃겨 정말. 뭐가? 나도 없는데 왜 불러요? 모르는 사이야? 가족 같은데 왜 못 불러? 야야가 그러잔 거죠? 야야는 선지 부르려고 했다니까 잘 논다고. 부른 사람이나 달려오는 아줌마나 부르스 쳤겠네. 무슨 부르스 쳐. 노래방 가면 그러고들 놀잖아 아줌마 아저씨들. 당신 그러고 놀아 모이면 집이 화가들이랑? 내가 누구 같은 줄 알아요? 가라오케를 남자들이랑 왜 가?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얘기 들으니까, 디프리 얘기. 화음 오빠 나갔어? 응, 수영장에 갔다 출근한다고. 오빠 어제 어떻게 됐대? 만났대? 결혼하겠대. 정말요? 정말. 괜찮더래, 여름면에서.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인데 프로포즈 하겠다고. 그렇게 마음에 들더래요?
그러니까 다 짝이 있는 거야. 집신이나 가족신이나. 내 짝은 어디 있으려는지. 봄엔 결혼식 할 것 같아. 그치? 네. 잘 됐네요. 야야가 스타트 끊으니까. 맞아. 굉장히 이쁜가 봐요. 어느 집 딸이래요? 안 물어봤대. 내가 볼 땐 이번에 형답지 않아. 돌다리도 확실하게 두드리는 스타일이야. 그게 연분인 거야. 연분이면 확 이 사람이구나 생각 들어. 도수제약 회장한테 이제 물어보세요. 정식으로 교제하겠다는데 얘기 못 해줄 거 없잖아. 요. 오늘 독일 가. 얘기를 못 해주는 건가 일부러 안 해주는 거지. 안 하는 범위. 고위직 공무원이나 중소기업 정도 딸은 아닌 것 같아. 저기요. 나 얼굴 손본 얘기 하지 마요. 형수 누가 되든 간에. 아니 뭐가 자랑이라고. 인간사 세홍지마라더니 그 말이 맞아. 콩나단하고 틀어졌을 땐 속상하더니 그 덕에 더 좋은 사람 만나고. 그러게. 레서비 열심히 외워? 응. 너 외우는 거 잘하잖아. 우리 막내야 뭐 춤도 잘 추고 장PD 너 춤추는 거 보면 얼마나 더 반할 거야? 오빠 바빠? 아니 점심 먹고 들어왔어. 선지 보러 왔다가 오빠 있나 하고. 우리 회사? 응 로비. 선지는 올라가고. 그럼 차 한잔해. 우리 사무실에서 마실래? 아니 여기 카페 많은데. 내 친구 중에 청포도 출연하고 싶다는 애 있어. 반송이 번호 알려주고 전화해보라 그래. 응. 얘기 들었어. 정말이야? 응. 오빠 신부감 내가 구해주기로 했는데. 너야 이제 네 생활도 바쁠 거 아니야. 오빠 맘에 쏙 드는 여자가 있었어? 궁금해. 뭐해? 안 물어봤어? 꼬치꼬치 신상 주사하는 것 같아서. 맏며느리 짤인데 좀 사귀어보고 결정하지. 여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. 어차피 소개팅인데. 안 그래. 소개팅이니까 더 신중해야지. 따질 건 따졌어.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어. 내가 한번 볼게. 싫어? 시간이 돼? 내일이라도. 내일 언제? 점심때. 엄마. 우는 거야? 장하원 PD 문자 왔어. 내일 점심 할 수 있냐고. 그래서? 시간 된다고. 그새 보고 싶은가? 그런가 봐. 그래야 돼. 그 정도 돼야 결혼으로 이어져. 만나고 하루 돼서 또 보고 싶고 그래야. 됐어. 오 실장한테 전화해야겠다. 단장님한테 얘기하고 너도 일찍 나와. 내가 전화해줄까? 응, 엄마. 여보세요? 나
집인데 좀 올 수 있어? 갈게. 내일 몇 명 오는 거야? 아, 예. 신랑까지 넷이요. 우리 식구들도 있고 음식 넉넉히 준비해.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니까. 네. 야야 덕에 함도 받아보고. 옛날처럼 떠들썩하게 못하잖아요. 점점 사는 네. 재미가 없어져. 옛날에는 한값 실갱이 하느라고 얼마나 재밌었어. 그러게요. 저희도 한값 많이 뜯겼어요. 아주머니? 장 보러. 뭐 마실 거야? 아니. 겹사돈이나 마찬가지라 내 문제 못 돕는다고 했다며? 응. 핏줄도 아니고 엄연히 남남하냐. 호적이 올라있는 것도 아니고. 요즘 남들하고도 다 오빠 동생하고. 좋은 신우이 될게. 세훈이라고 꼬박꼬박 부를 거고 올케로도 인정할게. 나 좀 도와줘. 나 정말 장 PD님 좋아. 조건 떠나서 우리 화랑 처음 왔을 때 늦었어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잖아. 장 PD님 누구 있는 것도 아니고. 결혼 상대 생겼어. 누구? 자세한 얘기는 안 해. 어느 회장님 소개래. 언제? 어제 만나고 바로 결정했어. 그러니까 네가 진작 도왔으면 됐잖아. 되는 일이 없어. 왜 되는 일이 없어? 방송 그게 이래지 내 인생 문제야? 왜 울어? 장원 PD 결혼한대. 누구랑? 몰라. 어느 회장님이 소개해줬대. 빵빵한 집딸이겠지. 야야 정말 도움이 안 돼. 처음에 시공 안 하고 설계해놨거든. 근데 시공 현장 가면 도면하고 시공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야. 또 감리 나가면 저 그림쟁이들 왔다. 그림쟁이들. 그래 인부들이. 아니 듣기 좋을 리 있어. 그래서 시공하고 같이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. 전 설계 맡기면 당연히 집까지 짓는 걸로 알았어요. 대개들 그렇게 알죠. 언니 난 뭐 하면 돼요? 만둣국이라 할 거 없어요. 삶아서 국물만 부으면 돼요. 만두요? 그 손만이 가는 걸? 혼자 안 했어요. 다들 도와줘서. 선재 씨 환영식을 오늘에서야 하네. 뭐가 그렇게들 바쁜지. 자, 그렇지. 저기 6번 방이요. 예. 자, 오늘 선재 씨가 건배사 하지. 오늘 환영식의 주인공이니까. 얘들아. 어? 얘들아. 아, 예? 마소라! 예!